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일꾼이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이렇게 뽑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더 개선해라, 우리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 것은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권을 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고발 당했는데, 제가 고발 수없이 당하고 있잖아요. 성남 FC,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성남시가 예산 100%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광고 수주했다고 이재명이가 후원 받았다, 이렇게 고발해가 혹시 돈 받지 않았을까? 3년 7개월을 탈탈 털었는데 또 국민의힘이 고발한 겁니다. 요새 또 우영이 처음 내놓고는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죄를 진 거죠. 남경태 지사 있을 때 빈자리에 우리 비서요원 공무원 하나 뽑았는데, 물론 잘못했지요. 그러나 가까우니까 제 안에 개인적인 일을 경찰에 처리해줬다. 잘못했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받은 월급이 국고 손실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몇 년째 하니까 5억이 넘었대요. 공석에 공개 채용한 공무원이 합적인 일이 몇 차례 도와준 걸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국고 손실죄라고 온 국민이 보면 아이고 나라 사정을 거들을 냈구나 이때입니다. 그 고발장 낸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LCT라고 유명하잖아요. 그게 부산 도시공사 가지고 있던 시유지를 싸게 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기반시설도 지원도 해줬다는데 폐수한 것 하나도 없다면서요. 한 1조 원 이상 남자라서 생각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대 됐어! 알 수가 없죠. 경남시에 대장동 개발한다는데 국민의힘이 돈 받고 로비해가지고 LH 포기시켜서 민간업자 도와줬지 않습니까? 네. 민간업자 편이 봐주고 뇌물받은 게 국민의힘이죠? 네. 제가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맞아요. 원래는 다 환수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시의회가 부결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민간업자로 돈은 일이 다 내고 위험부담은 당신들이 다 하고 대신에 한남시에 5,800원 내라, 악선이 못하고 제가 받아냈더니 김만배 씨가 흔들 났습니다. 이재명 난놈이요. 어쩌겠지 당했죠. 그런데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나쁜 놈들! LCT는 뭐며? 부산의 LCT, 제주도의 오등봉, 양평의 공공지구, 이거 다 허가해줘가지고 민간이 100% 먹었는데, 이거 공공개발 하려다가 기득이 막아서 못하고 그나마 5,800억 한 70%, 뭐 회수했으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자를 대장동 공품 배임이라는 걸로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있어요. 이 사람도 고발 정말로 좋아해요.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나보고 고발당했죠. 국가를 기대요. 내가 왜 또 고발당했냐, 고발받고 고발불해를 했다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정치인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한을 쓰라는 것 아닙니까? 알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의료, 전기, 수도 이런 공공서비스 또는 공항, 항만, 철도 이런 SOC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거를 민간의 지분 매각 민영화해 왔던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최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공항 40%로 파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민영화 반대한다.
국민의힘 민영화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거기서 다시 공천하는 거예요. 거절해! 아니 제가 포기해라 하지 마라 우리가 막겠다 자기들은 민영화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근데 마치 자기들이 그 말을 한 것처럼 기천이가 반대한 건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지 말고 그런 말 한 일 없다라고 하지 말고 법령화 한다는 말 안 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민영화 안 한다고 약속해라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약속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한다는 말 한 일 없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죠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근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설도 마찬가지죠 네, 여러분 끊어 정부가 아니라 SOC 민영화는 너무 엄청난 걸로 갑니다 여기도 아마 이번 주에 모두 더가 대동과 뭔가 엄청난 기사 너무 마음 먹지 않나요? 한 달에 안 하지만 한 달 만 원씩 진짜입니까? 여러분 공공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국민들이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국회가 결정이지 않습니까? 경기 민영화이라니까 안전시설 투자해서 사고 나잖아요. 조금 우수하게 올라가지고 환경을 더 난방을 못합니다. 전기료 부담 때문에 생활이 좁은데요. 여러분 이런 나라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지방정부로만 민주당한테 기회를 줘야 민영화도 맞고 우리 주민들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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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길, 유능한 일꾼들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둘을 한꺼번에 선택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유능하게 준비된 1번 후보, 일꾼 후보, 변성원 뽑아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후보를 뽑아서 책임을 묻는 세력과 함께 경쟁할 수 있고 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능한 일꾼 1번 변성화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조직도 배경도 후방도 집안도 속하신 게 없습니다 학연 티형도 그런데 정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오로지 일 시켜놨더니 잘하더라 실적을 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더라 성남시를 바꿨으니 경기도를 바꿔보자 경기도를 잘하니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국민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나쁜 언론 환경을 탓하기 전에 그조차도 우리가 넘어야 할 기득권의 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조차도 넘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준비했어야 된다. 준비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야
그래서 정치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져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성환 후보, 이 훌륭한 후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부산의 구청장 후보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 유능하고 충직한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다 대선 패배 때문이고, 그래서 가장 큰 책임 있는 이재명이 단 한 표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 좋은 후보들이 활로를 개척하는데 깃털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을 던져서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가 어려울 거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1년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한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빼고 전패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취임 20일 후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낙낙하다, 낙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적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었던 그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지난 대선에 78%의 국민들께서 투표하셨습니다. 지방선거는 50% 중반쯤 투표할 거라고 봅니다. 3분의 1 가까이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선 후에 만나본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밥이 안 넘어간다, 테레비 못 보겠다, 숨쉬기가 어렵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13척 개매로 공포에 질린 브로메카는 군졸들과 함께 싸워서 24전 24승을 한 해전사에 없는 전파를 거뒀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 안에 깊게 넓게 퍼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서 절망과 좌절을 희망과 용기와 투지로 열정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면 이깁니다. 나부터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고 주변에 포기하려는 분들 모셔서 모두 투표하게 하고 밭갈이가 아니라 이제는 수확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변성원이 이겨야 이긴다! 민주당이 이긴다! 이긴다! 변성원이 이겨야 이재명도 이긴다! 희망이 시작된다! 이긴다! 여러분, 이 유능하고 준비된 후보, 충직한 국민의 일꾼,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 1번 반드시 뽑아주십시오. 제가 1번 하면 일꾼, 일꾼 하면 1번, 해주실 수 있죠? 예! 1번! 1번! 1군! 1번! 1군! 1번! 1번! 1군!
바로 변상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잘해서 보니까 대한민국 밖에도 잘할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길이네. 이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세금을 적어뒀습니까? 비전을 냈습니까? 오히려 빚 갚아가면서 훨씬 많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똑같습니다. 권한과 예산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시장이고 구청장인데 그 구청장과 시장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 정치하느냐가 바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한테 부산시장을 시켰으면 LCT 제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차피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닌데 PF, 부동산 PF에서 사업하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네가 공사하고 네가 돈 내고 대신 얼마 주고 남은 건 내 몫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부산시하고 합작해가지고 50억이면 수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필요 없지만 자, 부산시가 1억만 낼게. 전에 필요한 돈 다 내. 그 다음에 부산시에 3천억 주고 나머지 다 가져. 모집을 했으면 아마 부득이 쓰러 사업자가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냥 보안 들고 3천억 본 거예요. 제가 경남시에서 공공개발하면 한 6천억 남을 것 같아가지고 할라다 안 됐길래 못하게 굳이 맞길래 그랬습니다. 자, 경남시 25억 플러스 1. 나머지 25억 마이너스 1조 투자를 해서 경남시에 돈 많이 주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세 군데가 달려들었는데 제일 확실하게 안전하게 많이 주는 업체를 골랐습니다. 봉어 만들어 2700억, 땅값 1800억, 제가 들고 나중에 1000억 더 뜯었죠.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도 좀 아쉬워서 관리비 명령으로 270억 더 뜯었죠. 그런 것도 아쉬워서 용역비 1000억 더 많이 뜯었습니다. 제가 5,400억을 뜯었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하니까 홍길동! 홍길동! 환수했는데 이걸로 공원 만드는 지금 주민들 도심에 약 3만 명 가까운 땅에 비해서 정말 공원, 평지공원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돈이 나왔어요. 시민들이나 10만원씩도 거기서 돈이 나와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개의 사업. 단 한 개의 사업.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고발한 또 있죠? 성남FC 고발한 거. 네. 부산그룹이 병원 집단한 땅이 있었어요. 이거를 병원을 안 짓고 30년 동안 놔두니까 동네가 엉망이 됐겠죠. 그 분당 정자동이라는 데니까 중간에 펜스 쳐가지고 흉물이 돼 있어서 저거 왜 용도 변경해주고 기업들이 성남시에 기여하기면 좋은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의심받을까봐 하는데 의심받을까봐 나쁜 짓 안 하면 상관없지 않냐. 제가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업무용지로 바꿔주니까 땅까지 올랐을 거 아닙니까? 대신에 땅 10% 내라. 그 땅 뺏어서 내가 국민자치센터죠. 300평. 그냥 3,400억, 요새 돈 나와 4,500억 되겠죠. 이재명 홍길동! 허가 해주는데 그냥은 못해준다. 혹시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계열사가 다 입주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이거 일반의 건물을 팔거나 분양을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 부신다. 특약을 냈고 건축허가를 이렇게 하면 일자리 생기죠. 동네 식당 잘 되죠. 세금 늘죠. 모두가 행복하고 관련 기업들 동네 흉물 사라졌죠. 기업도 이때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혹시 돈 받아먹지 않을까 싶어서 주사를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성남FC에 준 게 그거 아니야. 성남FC가 완고한 거는 저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애정을 갖고 하느냐, 타점, 목적을 갖고 하느냐. 변성원 후보 같은 사람이 신생시장을 제대로 하면 부산 개발에 생긴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 기본소득 그 얼마 들겠습니까? 아니 뭐 정로당 무료급식 그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영유아 진료비 무료 얼마 안 됩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변성환을 뽑으면 시민들의 삶이 개선된다. 사다가도 떡이 나온다. 변성환 만세. 변성환 만세. 꼭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같이 계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는 보통 아 여론조사 나오면 아 그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영향을 미칠 뿐이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50%밖에 투표 안 하잖아요. 실제로 전에 오세훈 한명숙이 서울시장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18% 신다고 여론조사가 맨날 나오니까 되게 젊은 분들이 다 놀러가 버렸어요. 아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 합리적이잖아요. 어차피 찍어도 안 될 거. 찍으러 가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놀러 가자.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이 갔는데, 그날 밤에 보니까 0.6% 차이였어요. 0.6%. 이거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놀러 갔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한판을 했는데 이미 늦었죠. 안타까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되겠죠? 또 한 분 더 있었어요. 정세균 오세훈 후보가. 오세훈 자주 나오는데. 아, 오세훈 후보가 종로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10% 앞서서, 10%. 결론은 정세균 후보가 14% 앞선 걸로 결론 났습니다. 투표를 하면 이긴다. 그렇죠?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변성환이 이기려면 투표하면 된다. 변성환 화이팅! 부산시민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